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기도를 올리자. 이게 쉽지 않죠. 우리 이번에 불교방송 사장상을 받은 법보신문과 우리 종단에서 함께 개최한 불교 신행수기, 신행수기 모집에 상을 받은 당선작 중에 불교방송 사장상을 받으신 김장대 거사님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고속도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국도였네요. 국도를 주행하고 있는데, 운전하고 주행하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가 오더래요. 근데 그 순간 굉장히 깜짝 놀랐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충돌했대요. 그 충돌하는 순간에도 이분은 나름대로 기도를 했었대요. 부처님, 제가 혹시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제 아내와 딸이 고통으로 주저앉지 않고 부처님의 품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꼭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분은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 사실은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는 내가 그때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기 힘들어요. 근데 평소에 늘 기도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와.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예. 기도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내 몸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추돌도 아니고 충돌이잖아요. 충돌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다쳤겠죠. 사실은 이런 상황이었다면 거의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하여튼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20일간을 회복되지 못했었나 봐요. 의식을 되찾지를 못했어요. 20일 동안은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은 회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20일 동안은 이제 의식 불명 상태로 그렇게 있다가 어렴풋이 뭐 기억나는, 잔상이 기억나는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20일 후에 다시 살아났고, 살아났지만 온몸이 곳곳에 부서졌기 때문에 수술을 계속해서 했어야 했겠죠. 수술을 그냥 온몸을 거의 수술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일 만에 그렇게 차를 몰고 가가지고 초를 가지고 나가서 외출했다가 200일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었지만, 결국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됐지만 이분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나마 본인이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은 하루하루 신행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수기를 써서 당선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김장대 거사님처럼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본인의 몸이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그렇게 되었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분에게는 분명히 어떤 업장이 있어서 그런 사고를 당했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 업장은 깨끗이 씻어지고 이제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애가 있을 때 더욱더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회보의 왼쪽에 굵은 글씨로 된 부분 있죠?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은 깜깜한 밤이더라도 지구의 한쪽에서는 아침이 서서히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지금 발원에서 내 눈에는 성취되지 않은 것 같아도 진리의 세계에서 싹튼 진리의 수망은 그 싹이 커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는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의 기도 원리는 우리는 모두 근원 진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불광에 오래 몸담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원리를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원리를 제대로 알고 했다면 우리 현재 불광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스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근원 진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상 근원 진리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잘되든 못되든 생각해보면 그것은 모두 부처님의 불성 안에, 근원 진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병이 났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병이 났다. 병이 났다는 것은요, 내 몸속에 불순한 것, 내 몸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딘가에 쌓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딘가에 분포되고 있는 그런 일종의 병균이라고 할까요? 그런 나쁜 세포라고 할까요? 그런 나쁜 부분을 한 곳에 모아놓는 거예요. 암세포도 한 곳에 모아놓는 겁니다. 그걸 한 곳에 모아놓게 되면 그것이 굳어져서 일종의 암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 몸에서 그렇게 모으는 작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버린다, 방치한다 하면은 우리 몸은 더 빨리 무너질 거예요. 근데 병이라는 것으로 일종의 그것을 모음으로써 그 부분만 제거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점에서 이 우주에 뭔가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 모든 것이 근원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고 한다면은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부처님의 근원 진리 속에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원 진리 안에서 제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제가 이겨내기에 너무 어렵사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디 자비심을 베푸시어 제가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내가 부처님 그 진리, 근원 진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조금 어렵습니까? 하여튼 큰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근원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런 구별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야심경에 우리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부중불감, 늘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반야바라밀 진리 안에서는 그 어떤 분별도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별을 일으키지 말고 오직 반야바라밀 행만 하라, 실천하라 라는 게 우리 큰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리는 현상에 집착함으로써 그 현상 가지고 현상이 마치 전부인 양 현상에 집착하여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느니, 응? 물러나야 된다느니 그렇게 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사실상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이루어져 있는 그 안에서 현상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견딜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께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분의 그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시대에 사마와띠라는 고삼비
예, 왕비였습니다. 사마와티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아주 큰 불행이 있었어요. 이 사마와티는 바따와티라는 곳에 있는 바따와티야라는 분의 딸이었는데, 바따와티야는 그곳에 이 큰 거부였어요. 아주 큰 부자였지만 그 바따와띠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 당시에 역병이 돌면 어느 한 도시에 역병이 돌게 되면 거의 그 도시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오늘날과는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 살아남았죠. 많은 분이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은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 도시에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은 그 도시를 사실상 떠났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은 수많은 재산을 놔두고, 오늘날 같으면은 재산을 뭐 은행에 예치해 놓고 다 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재산을 놔두고 이분들은 그 고을을 떠났어야 돼요. 떠나서 코산비로 떠납니다. 코산비로 피신을 가요. 코산비로 피신을 가면은 코산비에는 이 바따와띠아의 친구가 있었어요. 고사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세 식구였는데, 그러니까 바따와띠아와 그 부인과 딸 사마와띠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는데, 셋이 피난을 갑니다. 고산비로 피난을 가요. 고산비로 피난을 갔는데 막상 이 바따와띠아가 아주 초라한 몰골로 고사카를 찾아가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고사카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는 일종의 바따와띠에서 온 피난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을 만들어놨어요. 집단으로 피난할 곳을 만들어놨어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내게 돼요. 근데 며칠을 걸어서 오면서 뭐 많이 굶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더 지쳤어요. 딸보다도. 딸은 한 열 몇 살 됐는가 봐요. 어쨌든 뭐 경전에는 나이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상황으로 봐서 뭐 열 서너 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만, 어쨌든 이 삼마와띠가 대신 식량 배급을 받으러 갑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지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관청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음식을 받으러 가서 오늘 3인분을 주세요. 그래서 3인분을 받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들었는데 음식을 오랜만에 드셔서 그런지 아버지가 그 음식을 아주 맛있게 드셨는데 좀 급하게 드셨어요. 급하게 드시고는 그날 밤에 밤새 앓더니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원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와 딸만 남았죠. 그래서 두 번째 날 역시 또 음식 배급을 타러 갔습니다. 사마와띠가 이번에는 2인분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2인분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또 떠났어요. 사흘째 혼자 남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많은 이들은 진짜 절망에 빠지겠죠. 엄마 아빠가 같이 피난을 왔는데 엄마 아빠가 모두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절망 속에 빠져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와띠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마와띠는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우리 부모님 목까지 내가 살아야 된다.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부모 목까지 내가 잘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오히려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날 음식 배급을 받으러 갑니다. 세 번째 가서 이번에는 1인분만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급을 해주는 밑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밑다라는 사람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 못된 년아, 응? 그제는 3인분을 타가더니 어제는 2인분을 타가고 오늘은 1인분을 타가네. 이제야 네 양을 알았는가 보구나 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 더 많이 욕심을 내서 더 많이 타간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와티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그저께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본래 세 식구였는데 이제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라고 울면서 이야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는 미타도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내가 미안하구나. 너는 오늘부터 내 양딸로 삼겠다. 그래서 너는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꾸나 하고 하고는 이 아이를 양녀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와띠가 아주아주 영특했어요. 거기 음식 배급하는 곳이 아주아주 혼잡했거든요. 사람들이 줄을 서지만은 줄을 길게 늘어서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채찍이하는 사람 많고 뭐 인도에서 뭔가 줄을 서보거나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차를 타도 기차에 만약에 기차에 열차 좌석 표가 없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인도 사람들이 느리다는 것은 잘못 아는 신거예요.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문 열고 들어서기 전에 이미 다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사마와띠가 이야기합니다. 응? 미따에게 이야기해요. 미따가 일종의 행정관 같은 분이죠. 행정관님, 여기에 울타리를 치십시오. 우리 공항에 생각해보면 공항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줄 서서 나가게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울타리를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울타리를 쳐서 길게 그냥 일직선으로 줄을 서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줄을 서게 하면은 길게 줄을 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대로 울타리를 딱 칩니다. 울타리를 쳐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정돈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정돈이 돼요. 그러면서 그곳이 항상 음식을 나눠줄 때마다 엄청 시끄러웠는데 그 이후로는 조용해진 거예요. 거기가. 실서정연하게 됐어요. 그걸 그 도시의 고산비의 재정관인 고사카. 아까 고사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타와디아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 고사카가 그 소식을 들어요. 그곳이 아주 아주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정돈이 돼서 조용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걸 고사카가 가서 무슨 일인가 한번 알아봅니다. 알아봤더니 바로 그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딱 정돈을 한 거예요. 뭐 이 아이디어는 누가 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사마와띠라는 제 어린 소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녀를 부릅니다. 소녀를 불러서 너는 누구냐 했더니 저는 바로 바타와띠아의 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타와띠아 하면은 아까 고사카의 친구라고 그랬죠? 바로 자기 친구의 딸이었던 거예요. 아 바로 너구나. 너는 오늘부터 내 양딸로 삼으마.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집에 양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양녀로 들어가요. 근데 고산비의 왕, 그 당시 우데나라는 왕이 있었어요. 우데나라는 왕이 역시 마을을 시찰하러 다녀요. 시찰하러 가다가 사마와띠를 만납니다. 사마와띠를 만나서 우데나 왕이 사마와띠를 보고 반했어요. 옛날 왕들은 좀 탐욕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반하면 그냥 반한 걸로 그냥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꼭 욕심을 내잖아요. 반해서 사마와띠를 자신의 후초로 삼아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왕비였어. 왕비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고사카에게 통보를 합니다.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시오. 라고 하니까 고사카가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아직 정년기가 안 됐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고사카 집안의 재산을 몰수해버려요. 왕의 특권을 이용해서 재산을 몰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마와띠가 고사카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우데나 왕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우데나 왕에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고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사카도 순순히 보내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데나 왕의 왕비가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거지 소녀에서, 물론 거지 소녀는 천녀는 거지 소녀가 아니었죠. 거지 소녀가 아니었고 오히려 거부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가 됐잖아요. 사실상 거지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결국에는 왕비기의 자리까지 올라요. 왕비의 자리에 올라서도 결국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을 만나게 된 사연도 참 재미있어요. 이 왕비, 이분이 이제 바로 들어가서 왕비의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는데 이 왕비에게는 시녀가 있었어요. 시녀 이름은 구추따라예요. 구추따라라는 곱추 소녀였어요. 곱추였어요. 근데 이 구추따라는 꾀가 많은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어떤 임무를 맡았냐면은 꽃을 사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돈 8량을 받아서 꽃을 사오는 역할을 했는데 이 아이는 꽃을 4량만 사가지고 와도 충분한 것 같아. 그래서 4량은 잘 본인이 주머니에 넣고 4량으로 꽃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나요.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법문을 들어요. 부처님 법문을 듣고는 이 아이가 바로 수다운 과를 성취해. 그러니까 이 아이도 역시 부처님을 만날 특별한 공덕이 있었던 거죠.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법문을 옆에서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을 옆에서 듣고는 부처님 법문에 감화되어서 바로 수다운 과를 성취합니다. 수다운 과를 성취한 입장에서 이제는 그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꽃을 그 다음 날부터는 꽃을 8량을 다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꽃이 2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사마와띠 왕비가 왜 꽃이 갑자기 2배가 됐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추따라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왕비님, 죄송합니다. 참회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종의 횡령을 했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이야기하면 횡령이에요. 왕비님의 돈을 8량을 받아가지고 4량은 제가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4량으로 꽃을 사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법문을 듣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8량 모두를 사가지고 가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그래? 그런 분이 계셨단 말이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네가 돈 4량을 착복한 것을 다 용서할 테니 내일부터는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꼭 나에게 전해주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응?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이제 법문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거 왕비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시녀 500명도 같이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추타라가 상당히 맹랑했던 것 같아요. 부추타라가 아주 맹랑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이 낮은 곳에서 전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제가 전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왕비님과 시녀들은 이 아래서 드려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을 향한 애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경우 왕비는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밑에 있을 테니까 네가 저 내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설법을 하려무나 라고 이야기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설법을 듣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설법하시는 스님께는 무조건 삼대를 넣잖아요. 우리 절에서 법납이 많은 분이든 아닌 분이든 다 삼대를 넣잖아요. 우리 한주 스님이 저에게는 사사로이 사숙 스님이 되지만 여기서 오시면은 삼대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전하는 것은 그냥 개인 자격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을 대신하여서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추따라도 신여이지만 정말 하층 계급이지만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부처님과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설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부처님께서 고산비에 오시기만 하면은 이 구주따라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와서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해주다 보니까 그 법문을 듣고 이들이 모두 수다원과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더 큰 과위까지 성취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바로 사마와띠가 어린 시절에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덕분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김혜남 씨를 혹시 아시나요? 김혜남 씨,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아마 한 200만 부 이상은 팔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많이 책이 팔렸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1959년생인데 43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파킨슨병이 뭔지 아세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든가요? 이제 근육이 천천히 수축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우울증에도 걸리고 이제 신경이 점점 마비되어 가는 것이죠.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리고 이제 손이 몸이 떨리게 되고 그렇게 되고 결국에는 뭐 오래 살기 힘듭니다. 어쨌든 이 파킨슨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아주 이제 우수한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서도 명망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갑자기 파킨슨 병에 걸리고 나니까 얼마나 큰 절망에 휩싸였겠어요. 절망에 휩싸여서 이분이 그 당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진짜 되지가 않더래요. 그 절망감 때문에 도저히 뭔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거의 한 달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생각해 봤대요. 생각해 보니 파킨슨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이 파킨슨 병은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이 되잖아요. 서서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점점 몸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는 아니죠. 서서히 나빠지니까 미래의 일을 지금 당장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선은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이분이 마음을 다잡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했던 일이 바로 글을 쓰는 것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글은 많이 쓰지 않았던 거예요. 주로 이제 강의를 주로 했지만 지금부터는 본인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느끼는 것 이런 부분을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글을 써서 이제 책으로 내고 그런 일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 병에는 아주 현재까지는 완전한 치료약이 없대요. 치료약이 없는데 도파민이라는 약을 쓴대요. 도파민은 보통 3년 동안 약효가 지속된대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대. 그 다음 단계는 레보도파라고 하네요. 레보도파라는 약을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또는 이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정신과 의사가 된 것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고 또 지금 아직까지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해서 그런지 도파민을 보통은 3년 간대요. 그럼 그 다음에 약을 바꿔서 더 센 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도파민을 13년 동안 유지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길게 유지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야 레보도파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한 것이
본인의 건강을 더 잘 유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몸이 나빠지고는 있지만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진행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959년생이니까 지금은 이제 연세가 꽤 되셨죠. 60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보다도 훨씬 오래 살고 계시고 여전히 이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 이제 병원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나름대로 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 때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 속에서 더 절망하게 돼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크고 작게 이런 경험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본인이 갑자기 암에 걸렸던 사람들, 또는 뭐 부인이 암에 걸렸던 분들, 이런 분들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힘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타고리의 시 한번 읽어볼까요? 타고리의 시, 기도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고리의 시가, 저도 예전에는, 지난번 우리 포포포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가하기 이전에는 기복신앙을 좀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타고리의 시 같은 경우도 아주 젊었을 때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야 이제 타고리의 시가, 아, 진정으로 훌륭한 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줄이 나와 있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게 하지 마옵시고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하게 하지 마옵시며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인생의 싸움터에 도와줄 일을 보내소서 라고 기도하게 하지 마옵시고 싸움에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두 손 모아 기도하게 하소서. 아까 우리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이분은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근원 진리 안에 우리가 설사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조차도 실질적으로는 근본 진리 안에 있다고 큰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본 진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그냥 벗어나게 하소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의지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소서라고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바로 타고르 시인은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는 왜 불성을 지닌 일종의 부처님의 화신으로서 나에게는 무한대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원 진리인 부처님의 법성, 불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고 그리하여 나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 타고르는 우리하고 믿는 대상이 다를 수 있지만 사실 믿는 대상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르는 우리와 같은 불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금강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금강경 13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먼저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부처님이시여, 이 경을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받들어 모셔야 합니까? 받들어야 합니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란 이름으로 명자로서 이 경을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이 특별해요. 왜냐하면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일 뿐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름은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금강경은 금강경이라는 이름일 뿐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사실상은 부처님의 말씀대로라면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 이상의 금강경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대. 언어는 표현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하반야 바라밀도 마찬가지예요. 마하반야 바라밀도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발음할 때는 그건 언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 작용을 하지 않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마하반야 바라밀은 우리의 근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 진리를 어떻게 원어로 표현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은 마하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마하반야 바라밀이란 이름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구르가 신이라고 한 건 타구르는 어쨌든 힌두교 신자니까 뭐 힌두의 신일 수 있겠죠. 힌두의 신의 이름이 있겠지만 그 이름이나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뭐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이름이 다를 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본다면 저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밝게 기도하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짘했습니다.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제가 다짐한 바입니다. 참고로 해서 여러분도 이 마음과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과제가 저를 단련시키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과제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려운 과제가 저를 단련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불광 상황 어렵잖아요. 다들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사형사제들이 너희들 좀 우리 사숙스님들께서 네가 와서 주지를 좀 맡아라 라고 좀 하실 만한 분들에게는 다 권유를 했어요. 그분들이 다 안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대체로 영리한 사람들이고 저는 좀 바보 같아가지고 왔다고 그냥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려움이야말로 나를 단련시키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려움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단단한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사실 온실 속에서 어떻게 화초의 강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봐야 그 이 화초가 이 비바람 속에 견딜 수 있고 사막에서도 살 수 있고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최적의 조건인 온실 속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어려운 과제가 나에게 닥치면은 그것이 저를 단련시킬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사마와티가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아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가 그야말로 홀로 고아가 되어서 이 어려운 세상 공파를 이겨나가야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저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의 어려움이 기실 근원 진리의 작용일진데 추워도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이 기도를 하기 전에는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돼요.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옵니까? 이런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다는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만, 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떠나실 때 그랬다고 하죠. 주여, 주여라고 했습니까? 또 갑자기 제가 그 부분에 좀 약간 무식해졌군요. 주여, 왜 저를,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그런 부분 나옵니까? 그런 부분 나오죠. 제가 열심히 읽기는 읽었는데 어쨌든 좀 잘 아리까리하네요. 주여, 왜 저를 아버지라고 그랬다.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는 것 같아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원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제가 근원 진리의 그것조차도 근원 진리의 작용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감당하기에는 힘이 미약합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게 저는 우리 불광불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좀 단순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기도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는 이미 불자로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참으로 희귀한 일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모든 생명체가 불법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상 0%죠. 사실상 0%예요. 사실상 0%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도 불법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진데 우리 현재 우리 불자 인구가 한 5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전 세계 인구가 한 50억 됩니까? 그러면은 뭐 10% 정도 되는가요? 그러면 우리 지구상의 인간 중에서도 뭐 그렇게 높지 않을진데 이제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불법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법을 만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그리고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은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과제가 저를 단련시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어려움이 기실 근원 진리의 작용일진데 추워도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연담 유일 선사의 오른손이 없는 나그네에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에게는 천 개의 손이 있다네. 바른 눈으로 보면 누구나 관세음 보살이지. 손 하나 없는 것이 도대체 무슨 걱정인가. 아직도 999개의 손이 남아있거늘. 저 연담 유일 선사에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젊은이가 절을 하는데 보니까 오른팔이 없어요. 오른팔이 없이 왼팔로만 어떻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앉아서 연담 유일 선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선사시여, 저는 정말 절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오른팔을 잃은 뒤로는 그 이후로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남들처럼 운동을 잘하기도 힘들고 일을 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늘 절망하면서 저주하면서 예 운명을 저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별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 나이가 찼지만 저에게 오겠다는 처녀도 아무도 없어서 혼인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연담수일선사가 바로 이 시를 읊어주신 겁니다. 관세음 보살님에게는 청계의 손이 있다네. 바른 눈으로 보면, 바른 눈으로 보면 누구나 관세음 보살이지. 바른 눈으로 본다면 누구나 다 우리가 다 보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른 눈으로 본다면 누구나 다 관세음 보살이라는 거예요. 우리 큰스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바른 눈으로 보면 우리가 모두 근원 진리 안에 있다. 우리가 모두 불성이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법신이다. 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바른 눈으로 보면 우리들이 모두 관세음 보살이라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은 팔이 몇 개예요? 천 개잖아요. 그래서 한 개에 팔을 잃었어요. 천 개 마이너스 1은, 천 마이너스 1은 몇이에요? 999잖아요. 그러므로 이 청년은 팔을 하나 잃었으니까 현재 999개의 팔이 있다는 거예요. 999개의 팔이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거예요. 근원 진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불행, 작은 장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우리에게 닥치는 환란 모두 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올리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반냐바라밀.